6, 5, 4, 3, 2, 1. 속보. 직장인 출퇴근 트렌드. 더 빨리 출근. 더 빨리 퇴근.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장미어관 퇴근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직장인 출퇴근 트렌드 더 빨리 출근 더 빨리 퇴근이었습니다. 모 인력관리 회사가 2024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더 빨리 출근하고 더 빨리 퇴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직장인 평균 출근 시간이 오전 8시 50분, 퇴근 시간이 18시 21분인데 집중이 잘 되는 아침에 차 막히기 전에 좀 더 일찍 나와서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일하고 퇴근은 그만큼 빨리 해서 저녁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교통체증이 조금 일찍 시작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한 7시쯤이 거의 절정이었는데 요즘은 한 오후 5시부터 교통체증이 시작돼서 7시쯤이면 조금 차가 뚫리는 것 같은 느낌. 예, 물론 서울 기준입니다만. 뭐 저같이 밤에 일하는 프리랜서라든가 또 밤에 배텐들러 찾아오시는 배텐러들은 지금이 출근 시간이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9-6 위주로 근무했던 분들은 약간 퇴근이 빨라지고 출근도 조금 빨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아무튼 침대에서 컴퓨터 책상 앞으로 출근을 하셨다면 배텐 들으면서 업무를 하셔야죠. 채팅 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점점 텐며 들면서 방송물 들고 있는 분입니다. 게스트 김지영 씨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할 거고요. 이거 할지 저거 할지 아주 사소하지만 고민되는 것들, 결정이 필요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랑 김지영 씨가 합을 맞춰서 결정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강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텐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TV,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편한 걸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깜짝 돌아온 청취율 조사 기념 특별 이벤트, 배텐 티셔츠 증정 이벤트를 합니다. 걸레 증정 이벤트 아니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새롭게 한정 수량을 제작한 요요성재 우베시설 리미티드 에디션 배텐 티셔츠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주제는 우베시살 배텐 티셔츠 입고 뭐 하고 싶다. 버킷리스트입니다. 나중에 인증 이벤트를 하니까 배텐 티 받으면 뭐 하고 싶은지 지금부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른 걸레 안 사요. 그걸로 물걸레 하고 싶다. 예, 절대 받기 싫다. 바닥 닦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고요. 자, 김지영 씨와 함께하는 1부 시간에 꽉 채워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비주얼은 순정 만화 여주인공, 토크 수위는 야생의 노인 여자 있섭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이 출연하는 방송의 어떤 시그널 음악, 그죠? 그거 나오면 마이크가 곧 열리겠구나. 네. 예, 예측이 가능하죠. 네. 채팅창에 누나 정신 안 차려? 라고 하신 분 있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김지영 씨가 요즘 인플루언서이자 땡튜브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땡튜브 인급동도 갔다고. 아, 네. 야, 인급동 가는 거는 이제 거의 방송 PD들은 시청률 뭐 5% 10% 나온 거 아닙니까? 아, 그 정도인가요? 아닌가요? 아, 저 잘 몰라서. 네, 가기 힘들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생각하는 인급동 비결, 인기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인기 비결? 네. 주제 파악인가? 주제 파악? 그게 뭐예요? 제 위치를 잘 알아서 그런 네네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제가 뭐 연예인은 아니니까 더 뭔가 많이 공유해드릴 수도 있고 더 뭔가 필터링 없이 많이 보여드리니까 그런 네네네.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인급동 베텐러들이 원기옥을 모아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베텐러들 숫자로만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재현 급동이다. 이거 뭐야? 자, 차단해드리고요. 자, 김지영 땡튜브가 이제 거의 8만 명, 10만 명 되고 실버 버튼 받으면 어떻게 이벤트 하십니까?
근데 이벤트를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아직 제대로 구상해 놓은 건 없고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이벤트 할 만한 후보들이 있나요? 뭐 팬미팅, 사인회, 라이브? 라이브 한번 좀 없나요? 라이브 네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래요? 라이브 방송 이제 하면은 제가 또 뭔가 실수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라이브는 고려하진 않고 있고 그냥 제가 뭔가 준비해서 보내드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배텐도 라이브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하는 걸 감안하면 그래요. 통제한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3900님. 배디는 친해지면 하대하는 게 습성인데 하대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하대? 근데 그런 거 없죠. 저는 더 그런 거 없어요. 예. 사전 차단하시네요. 네, 예.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네. 저는 이제 하대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기 멤버들 워낙 기가 세서 하대하다 보면 제가 당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기가 세진 않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과연 그럴까요? 예. 그런가요? 천석원님, 지영님은 MBTI가 ENFP인데 왜 이렇게 차분해요? 언제 핵인싸로 돌변할지 궁금해요. 아, 근데 제가 ENFP이긴 한데 여러분, E가 높지가 않아요. 그냥 I랑 F가, I랑 E가 거의 반반이고 늘 이 정도 텐션인데 막 조용하진 않은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많이 약을 드시기 때문에 좀 차분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술 취하면 텐션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아, 올라가요? 네. 그렇군요. 그때 살짝 올라가려다가 또 그만. 올라갔는데 천장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약간 본인 스스로를 통제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진정제 역할을 하는 어떤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했죠. 예,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네. 예. 긁히면 올라가요? 네? 열받으면 올라가요? 긁히면. 아, 열받으면 올라가죠. 뭐에 제일 많이 긁혀요? 열받는 일. 열받는 일. 어떤 걸 보면 열받는다. 아주 약간 이렇게 쿡쿡 찌르시면 타격감이 좀 있는 편인 것 같거든요. 제 스스로. 그래서 뭐 그럴 때. 그 재밌는 타격감 말고 찐으로 열받는다. 나. 찐으로 진짜. 열받을 때? 뭐가 있을까요? 얼굴에 뾰루지 났어. 아, 이런 거 열받는다. 숨 쉬고 있었는데 왜 얘기해? 맞네 맞네. 그렇죠. 뾰루지 언급 금지입니다. 자, 아, 승무원 별거 없네요. 이거 했을 때 열받았나요? 승무원 별거 없네. 아유. 아니요, 괜찮았어요. 그 괜찮죠? 정도는 뭐. 네. 네. 왜냐면 팩트니까. 예, 제가 더 많이 다녔으니까. 팩트니까. 열받는데. 제가 많이 다녔으니까. 예.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콜롬비아도 갔습니다. 아, 진짜요? 콜롬비아 안 가보셨죠? 네. 저는 콜롬비아 가서 커피 마시고 왔습니다. 다시. 예. 또 다시. 이 정도니까. 끊기지 않는 자랑 타임. 자, 오늘은 대강 결정 본 코너 하기 전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건지 지영 씨가 설명해 주세요. 바로 배텐 티셔츠 증정 이벤트입니다. 요요성재 우베시살 리미티드 에디션 배텐 티셔츠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10샵1077 아니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우베시살 배텐 티셔츠 입고 뭐 하고 싶다 이런 버킷리스트를 보내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들께 배텐 티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예. 어떻게 디자인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요 디자인 어떻게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패션 인플루언서 역할도 하고 계셔서 어지간한 건 몸에 걸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 그래도 집 앞에 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정도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하지만 그냥 집 앞에 갈 때 입고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꼭 음스를 버릴 때만 딱 그 일반 이렇게. 쓰레기는 아니고 일반 쓰레기나 의류 보관하면 이거 못 입겠고 음스 버릴 때만 입겠다. 네. 음스룩이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수거할 때 입을 수 있습니다. 집 앞 반경 한 1km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죠. 일단 쓰레기 수거함은 그래요. 건물 안에 있거든요. 아, 건물 안을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평상시에 벌칙 같은 걸로 한번 네. 입는 거 생각해 보도록 하고. 좋아요. 예. 자, 우베시살 버킷리스트 사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505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후 직장 동료 결혼식이 있는데 우베시살 티셔츠 입고 가고 싶어요. 아, 이 정도예요. 직장 동료 결혼식 때 입고 가고 싶어 합니다.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으실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능성이고 촉감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댓글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물음표 물음표 난리 났습니다 지금 민폐다? 아니건 자켓 이 위에다가 자켓을 살짝 그 코디해가지고 아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자켓을 입는다 그럼 또 이 마크가 가려지고 깜정 무지티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크가 좀 그런가요? 그러면 패션 전문가 입장에서 마크에서 좀 잘못된 거 로고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글자를 빼면 어떨까요? 얼굴만 나와 있다. 그래도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소개해 주세요. 네. 1664님이 채팅창에 전 여친 결혼 깽판용으로 입기 좋다. 그러니까 뭔가 원한이 있어야 돼. 전 여친 결혼 깽판용. 1664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배텐 기념 티셔츠를 받는다면 5월 4일에 있을 포항대 전북 경기에 입고 직관하겠습니다. 만약 그날 배디가 중계에 오시면 중계석에 가서 인증하겠습니다. 아니, 저 중계석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예, 중계석에 배텐러들이 가끔 와서 귓속말로 배텐러입니다 이러거든요. 안 해주셔도 돼요. 예, 그냥 사진 찍으시면 되는데 배텐러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뭘 더 해드려야 되나요? 서로 민망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5월 4일 아쉽게도 제가 그날은 중계석에 가지 않겠네요. 다행입니다. 예. 다음요. 네. 2031님은 배텐 티셔츠를 받으면 배텐 로고송을 틀고 드럼 연주하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 어 진짜? 이거 기대된다. 어 요거는 좀 끌리네요. 네. 매우 끌립니다. 악기 잘 다루는 남자 멋있나요? 멋있죠. 너무 멋있죠. 어떤 악기가 제일 좀 멋있나요? 드럼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드럼? 네. 파워풀하고? 네. 팔이 뭔가 되게 움직일 때 멋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어허. 그 이종범 작가 휘파람도 잘 불지만 드럼도 잘 쳐요. 아, 유부남이니까. 털도 많고. 배디님. 털 많은 드러머. 유부남이시잖아요. 예. 자 그러면 다음 또 최진우님이 보내주셨어요. 5월에 아이 어린이집에서 운동회가 있는데요. 제가 입고 가서 배텐도 홍보하고 찐 배텐러인 걸 알리고 싶어요. 아이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의 의사도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좀 가끔 저도 그런 분들 봅니다. 이제 경기장 같은 데서 아빠가 애를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저한테 배텐러입니다 이러는데 아이는 저 아저씨 누구야 이러거든요. 아 진짜요? 예 모르죠.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기가. 예. 그치. 그래가지고 그럴 때 가장 민망합니다. 저도.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배텐티를 입고 있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좋죠. 아 내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그럼요. 아, 날 위해서 입고 왔구나. 그냥. 워낙에 프로그램 자체가 흥하니까 입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보시죠? 아 그냥 거짓말 하길래. 거짓말 아니에요. 자 다음. 유상진 씨는 80년생 애아부지인데요. 티셔츠 받으면 티셔츠 입고 필라테스 인증샷 보내드리겠습니다. 필테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자인데요? 남자가 필라테스 할 때 우베시설 티셔츠를 입고 그 인증샷을 보내겠다. 이거는 이제 폭탄 보낸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웃기다. 예, 전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채팅창에 적은 주자라고 하신 분 있고 더럽다. 그 강을 넘지 마라. 다음요. 2623님은 티셔츠 받고 범죄도시 보러 가는 초롱이가 되어보겠습니다. 아... 초롱이가 뭐죠? 초롱이 그 이렇게 약간 배 살짝 나오고 몸에 딱 붙게 입어가지고 초롱이 룩 모르세요? 범죄도시 3 안 보셨어요? 봤는데 왜 모르겠죠? 거기서 그 중고차 판매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동석 씨가 어려요 초롱아 그러니까 에 하고 가는 미치겠다. 예 그런 룩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예. 이거 좀 작은 사이즈 엑세스몰 사이즈로 받아주세요. 예, 한 사이즈 한두 사이즈 작은 걸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분은 꼭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예. 다음요. 9636님
후배시살 티셔츠 갖고 싶습니다. 6월에 제주도 여행 가는데 등산복으로 입고 싶습니다. 정상에서 티셔츠 입고 인증하고 싶습니다. 아, 한라산에서? 오, 좋은데요, 이것도. 이건 괜찮네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먹이려고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다들 주로 운동할 때 입으려고 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은근히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지 진짜요? 보면. 네. 저도 한 장 갖고 싶네요. 아니 베텐 그 고정 멤버들은 입구 MT도 참가해야 되고. 아 진짜요? 예, 회식도 와야 되고. 그리고 인증샷을 몇 번 남겨야 됩니다. 어. 피드에 남겨야 하는 건 아니죠? 릴스. 예. 다들 이미 남겼어요. 그리고. 다들 남겼다고요? 네네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 나를 그거... 그 트루먼 쇼 아니에요? 김지영 씨가 뭐 이제 올릴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여기 뭐 치마 제품은 어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탁드려요. 네. 티셔츠는 베텐입니다. 그렇죠. 네. 돈 주고도 못 구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이렇게 진실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올려주세요. 팔로워 업무 방해급이라고. 업무 방해급. 팔로워 급감. 방송에 입고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요? 김병현 선수 뭐 이런 분들도 입고 나오셨고 예. 어떤 방송이요? 침착맨도 이 티셔츠 입고 예능 프로그램 나갔고 김소희 씨도 예능 프로그램 나갔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6677님은 우베시살 티셔츠 입고 이번에 신청한 하프 마라톤에 참가하겠습니다. 아 진짜? 한 명만 걸려라 작전입니다. 오 이건 영광인데요. 진짜. 땀 범벅이 된 우베시살 티셔츠. 예. 자, 그리고요. 7195님이 와이프가 베텐 티를 가지고 싶어 해요. 와이프 생일에 선물로 주고 싶어요. 진짜 긴 경보입니다. 이거는 레드 사인이 안 돼, 안 돼요. 와이프 생일에 선물로. 예. 돈 주고도 못 구하는 티셔츠를 선물한다. 만약에 나중에 그 남편이 그런 식으로 선물을 해준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다른 선물도 있어요. 네, 다른 선물도 있고. 다른 선물도 네, 있고. 다른 선물도 있는데 이게 진짜 어렵게 구한 거야. 라면서 꺼냅니다. 다른 선물도 있으면 귀엽게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어느 정도의 선물이 같이 있어야 이게 만족감이 드는 곁들임 상품일까요? 아니 뭐 뭔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평소에 뭔가 갖고 싶고 이런 거를 말을 했을 테니까 그걸 기억해서 본 선물이 있고 그 전에 약간 에피타이저처럼 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백이나 반지 이런 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소소한 어떤 선물과 꽃과 베텐티 3종 세트. 밑땡 포장지랑 그 쇼핑백인데 꺼내봤더니 베텐티예요. 어떡해. 이거는 솔직히 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니? 물어볼 것 같네요. 자, 다음은요. 네, 다음입니다. 4088님, 골대녀 지미집 스텝입니다. 티셔츠 받으면 녹화 때 입고 갈게요. 진짜인 것 같은데 이분은?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요? 제가 골대녀 녹화하러 딱 들어갈 때 지미집 스텝 분들 또 카메라 감독님들이랑 인사하면서 이제 들어갈 때 왠지 얼굴이 바로 기억날 것 같은데 너무 좋다 내부자끼리 야 잘못된 내부자. 스텝이라고 하신 분 있고 드려야죠 예 네 또요 3846님은 올 여름에 오사카 여행 예정입니다. 베텐 티셔츠를 주신다면 티셔츠를 입고 도톤보리 글리코상 앞에서 인증하여 오사카 저녁에 홍보할게요. 와 도톤보리 글리코상이 그 유명한 오사카의 그 뛰는 그 맞아요 아저씨죠? 네. 예. 헐 그러면 이거 약간 그 아저씨는 티셔츠를 바지 안에 입고 넣어서 입고 계셨던 것 같은데 같이 코디해 주세요 그렇게. 아 베텐 티셔츠도 안에 넣고 입어라. 안에 넣고. 잘 어울릴 겁니다. 손 들고 찍으세요. 아 예. 아니네. 이거는 점프수트를. 도톤보리는 원피스인데요. 그러게요. 어떡하죠 이거는. 네, 바지 부분이랑 이게 투피스인지 모르게 약간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네요. 그러네요. 예, 한일관계 경색이라고 하시고 다음은요.
5744님은 다음 달에 마지막 예비군을 가는데 군복 안에 우베시살 티셔츠 입고 가고 싶습니다. 초록초록한 게 군복이랑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아, 이거 괜찮은데요? 군복이랑은 아주 완벽한 매치가 팔뚝이죠. 되죠. 예, 초록색도 저희가 이번 그 유행 컬러가 또 그린 아닙니까? 어, 그린. 맞아요? 그렇죠. 모릅니다. 몰라요? 왜 몰라요? 저희가 그 트렌드에 맞게 또 그린을 그러셨구나. 넣었습니다. 컬러를. 근데 이게 약간 군복처럼 밀리터리 느낌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약간 그 느낌도 넣었어요. 그죠? 예. 판초이랑 잘 어울립니다. 네. 자, 다음요. 7694님은 회사 MT 갈 때 입고 가겠습니다. 여직원들에게 티셔츠 배텐 신나게 홍보할게요. 여직원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은 두 장 보내드려서 여직원 중에 한 분에게 선물 드릴 수 있게 좋네요. 해드릴 테니까 여성 사이즈도 보내드립니다. 그린이 아니라 구린이야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충 결정 시즌2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코너 이제 들어갑니다. 진행 방법 소개해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서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맞대이가 되고 정립이 되고요. 안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건배사 벌칙이 있는 강제 회식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아, 이 조항을 빨리 좀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죠? 회식은 좋네요, 이제 왜? 4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아, 현재 안맞대이가 1주 정립돼 있습니다. 네. 아, 바로 오늘의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주제를 말씀드리면 음식 고민, 먹방 고민입니다. 좋죠. 예. 너무 좋네요. 메뉴 고를 때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남들 그냥 먹는 거 그냥 따라 먹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내 입에 들어간 절대 내가 진짜 거른다, 통제한다 이런 편이에요? 저는 일단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맨날 먹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매번. 아, 종목이 딱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점심 먹으면서도 저녁에 뭐 먹고 싶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바람직하네. 이건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맞아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 저녁은 이거 이걸로 채워야겠다. 맞아.라고 하는데 딱 그겁니다. 오늘은 뭐가 떠올랐어요? 오늘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먹고 왔어요. 아, 또 해결을 하고 네. 왔어요. 보통 김밥은 어떻게 한 줄 정도로 끝냅니까? 아니면 두세 줄? 한 줄 먹긴 하는데 더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김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김값이요? 네. 아, 진짜요? 모르세요? 네. 요즘 김값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금값이에요. 김밥 값이 더 오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떡하죠? 예. 아무튼 그 김밥은 핑거푸드. 네. 예.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한 두세 줄 정도를 먹어줘야 되는데. 아,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이제 두세 줄 먹으면 얼굴이 진짜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좀 절제해서 먹는 편입니다. 어떤 김밥을 선호하세요? 저는 완전 참치김밥. 참치? 그렇군요. 너무 좋아요. 네, 요즘엔 김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워낙 다양해져가지고 아주 즐겁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먹는 거를 꽤 까다롭게 따지신다고 하고 또 먹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하는 편이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자, 공주희님 거부터 소개해주세요. 시부모님이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서 저녁 한 끼 먹을 건데 제가 요리를 못해요. 대놓고 배달 음식 시키기는 성의 없어 보이고 장시간 차를 타고 오셔서 허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식당에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밀키트로 한상 차리기 아니면 투뿔 한우를 사서 구워드리기 어떤 게 나을까요? 시부모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역시 시부모님.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쵸. 저녁 한 끼 근데 이제 요리를 못하고 하지만 며느리에게 어떤 차려주는 밥을 드시고 싶을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배달은 제외하고 이게 하나만 골라야 되나요? 밀키트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한우는 좋은 것만 사면 굽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 가느냐. 자, 밀키트냐 한우냐. 아, 고민되네요. 그러니까요. 둘 다 하고 싶은데. 고르셨어요? 아, 이건 무조건 둘 다인데. 그죠? 진짜 이건 무조건 둘 다인데. 예. 자, 밀키트냐 한우냐. 한우 밀키트 없나? 이렇게 뭐 한 마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그니까요. 너무 예. 좋다. 소 한 마리. 뭐 이런 메뉴를 그대로 넣는 거. 자, 밀키트냐 한우냐.
하나, 둘, 셋. 밀키트. 아, 진짜요? 그래요? 한우? 왜 한우 고르셨어요? 아, 약간 고민하다가 사실 둘 다 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부모님 세대면 약간 고기 한우다 이런 거 좀 있으시잖아요.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극진히 대접해드린다 하는 느낌으로 한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왠지 부모님 세대,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고기를 잘 안 드십니다. 채식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왠지 어르신들은 고기를 다 우리 세대한테 양보하는 세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가요? 예. 그리고 밀키트를 다양하게 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고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 맞아. 밀키트 다양하게 하는 거면 뭐. 뭔가 네. 부모님 세대는 약간 너무 기름진 한우 고기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 없으신가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가 튼튼하시네요. 어떤 부위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약간 기름기 많은 부위를 좀 좋아하세요. 차돌박이 이런 거. 차돌박이. 네. 기가 막히죠. 너무 좋죠. 네네네. 자, 아무튼 둘 다 이거는 고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건데. 예. 5892님. 밀키트도 조리하는 사람에 따라 솜씨가 드러나요. 밀키트 조리 가끔 하시나요? 저 하는데 이거 진짜 맞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밀키트도 제가 하면 맛이 그냥 그래요. 무슨 밀키트 많이 하세요? 저 약간 순대볶음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건 실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조차도 그 대단한 걸 제가 해냅니다. 순대볶음은 그냥 부은 다음에 잠깐 하다가 살짝 하나 집어먹어보고 먹을만하네 그러면 대충. 그 밀키트라는 게 쉬운 종목은 그 어느 정도 익히느냐, 어느 정도 오래 익히느냐의 범위가 넓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순대볶음은 굉장히 넓은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순대볶음이 제가 하면 유독 건조해져요. 촉촉하지가 않고 너무 볶았다는 거죠. 물기가 확 빠진, 수분이 에이, 빠진다고요. 진짜. 강불로 그냥 대충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내자. 네? 약간 중강불로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밀키트는 저처럼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진짜. 물을 살짝 넣어서 해야 되는데. 네. 설명서에 다 써 있습니다. 밀키트. 안 읽고 그냥 대충 들이부어버리죠. 잘 안 읽어요. 안 읽죠. 뭐 이거 어차피 다 보이는데 좀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전자레인지 넣듯이. 그렇습니다. 예. 밀키트에도 거의 물을 어느 정도를 부으세요. 뭐 중불로 시작하세요. 다 써 있습니다. 그 중불이 저는 되게 애매하게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중불이어서 한 건데 다 바싹 말라버리던데요. 그게 강불이에요. 댓글에 네. 역시 지영이 이상해라고. 그렇죠. 딱봐도 잘할 것 같은 느낌인데 전혀 못한다. 예. 그럼 제일 내가 그나마 할 줄 아는 요리 뭐가 있어요? 할 줄 아는 요리요? 저는 계란말이. 잘하세요? 계란말이는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명란을 넣는다거나 김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도 할 줄 아시고. 아, 근데 약간 순정파를 즐기기 때문에 계란만. 스크램블이랑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모양이 계란말이 모양입니다. 말았다. 네, 잘합니다. 거기다 뭐 파를 썰어 넣는다거나 이런 것도 안 하시고. 파랑 당근, 양파 정도는 넣어요. 아, 그 정도는 네네. 넣고. 네네. 계란을 좋아해서 계란 관련된 건 그래도 합니다. 플레인 계란말이. 네. 예. 자, 그러면 이명호님 거 소개해 주세요. 전 바쁜 아침에도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요. 아침 메뉴로 어떤 걸 먹을지 고민 중인데요. 백설기를 대용량으로 사서 냉동시켜두고 하나씩 꺼내 먹을까요? 아니면 냉동볶음밥을 한 박스 사서 하나씩 먹을까요? 백설기가 아침에 더 간편하긴 하지만 밥이 아니라서요. 백설기 대 냉동볶음밥. 백설기를 고정적인 아침 메뉴로 생각하는 분은 전 처음 봤습니다. 아니, 명호님 약간 독특하시다. 아니, 물론 백설기는 담백하고 맛있죠. 네. 근데 백설기를 집에다가 쌓아놓고 이거를 냉동시켜서 하나씩 먹겠다. 아, 야. 너무 웃기다. 백설기가 근데 네. 이제 진짜 그냥 간식으로 좀 이렇게 뜯어먹고 따끈할 때 끈하게 이제 먹으면은 그나마 먹을 만한데 아침에 꼬약꼬약 그게 들어갈까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백설기 대 냉동 볶음밥. 하나, 둘, 셋. 냉동 볶음밥. 금세?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김치랑 이거... 김치나 열무 김치 이쪽이랑 먹으면.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올드보이 같아요. 안 그래요? 왜요? 올드보이 뭐요?
약간 군만두 계속 이렇게 먹듯이 백설기를 하나씩 아침에 먹을 것 같은 뭔가 서글퍼지는 아침이랄까? 약간 급선회했는데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다른 뭐 시루떡이라는 거 이런 거랑은 다르게 백설기는 뭔가 편안하고 만만한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예. 배희관 뭔데? 자 변화구라고. 예. 자 다음은요. 네. 이재춘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식사하면서 마시면 맥주 한 캔이면 됩니다. 근데 야식으로 늦은 시간에 마시면 안주에 곁들여서 다섯 캔은 마셔요. 맥주를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두 분은 저녁 식사에 소박하게 한 캔 먹기 아니면 밤늦게 야식이랑 같이 먹기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맥주 마시는 시간 저녁 아니면 야식? 일단 맥주를 안 먹겠다는 건 없네요. 없어요. 그죠? 일단 다섯 캔을 마셔야 된다. 근데 이제 한 캔으로 줄이려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다. 자, 저녁에 반주처럼 한 캔 먹느냐. 밤늦게 야식이란 조금 많이 마시느냐. 자,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저녁, 야식. 하나, 둘, 셋. 저녁. 야식. 배디님 진짜 혹시 회식이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야식 저녁. 맥주랑 저녁 맥주랑 예,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맛에서. 다섯 캔을 드신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예. 다섯 캔이나 드시죠? 아, 조금 줄여서 예, 세 캔 정도로만 예, 하시면 되고 아니 저녁 먹으면서 먹는 맥주를 소박하게 한 캔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끝낼 수 있죠? 저는 이게 더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근데 맞아 이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네. 또 반주 개념으로 먹으면 술을 많이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저녁이랑 먹으면 한 캔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야식이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채팅창의 유희관 차 돌려?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걸린다고. 세 번 연속일 때만 하는 겁니다. 아, 너무 웃기다. 자, 다음은요. 이소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면 자주 가는 고기 국수집이 있어요. 예약 어플 사용해도 대기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데 대기가 길어도 국수 맛집을 갈까요? 아니면 국수 맛은 거기서 거기고 이미 먹어본 식당이니 이번엔 대기 없는 식당에 가서 먹을까요? 대기 한다? 안 한다? 제주도 가면 뭐 드시는 거 자주 드시는 게 뭐예요? 저 그 아 말하면 안 되지 그 돼지고기 많이 먹습니다. 제주 흑돼지. 흑돼지. 네. 자주 가는 집이 있어요. 자주 가는 집 있어요? 세 글자예요, 네 글자예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네. 대충 느낌이 오네요. 그렇죠. 이제 예약 어플이 있어도 한 시간 걸리면 진짜 인기 있는 고기 국수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 대기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안 한다. 아, 대기 안 해요? 오늘 왜 이렇게 달라요? 그렇군요. 근데 아, 이거 약간 헷갈리는 게 예약 어플을 사용해도 대기가 1시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예약 어플로 1시간을 기다리고 그동안 뭔가 딴 걸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아, 그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저도 합니다. 아니 예약 앱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그거 해놓고 한 시간을 거기 서 있어요. 그때 그래요? 네, 해놓고 한 시간 동안 딴 거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예. 할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다? 네. 그 맞는 걸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성재형 유희관 아바타냐고 하신 분 있고. 이게 그 제주도 사시는 분도 아니고 제주도는 보통 뭐 어쩌다 한번 가는 거잖아요. 그쵸? 놀러. 그런데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보통 주말 끼고 간다 그래도 2박 3일이면 최대 7끼거든요. 맞아요. 예, 최대 7끼인데 그 아까운 7개를. 그렇죠? 대충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고기국수집도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여기 맛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변동이 안 되나요? 아, 이미 선택 끝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승부 합니다. 조작이라고 하시네요. 예. 이 어떡해. 하루 7끼가 아니라 2박 3일에서 7끼 얘기합니다. 하루 7끼. 하루 7끼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먹어도 4끼. 그죠?
그쵸. 많이 먹기는. 먹어야 네 끼입니다. 네. 근데 네 끼도 힘들어요. 사실 세 끼도 힘듭니다. 세 끼도 힘들어요. 보통은 다들 제주도 가면 술 먹고 뻗어가지고 맞아. 아침 거르고 점심부터 저녁 이렇게 두 끼밖에 안 먹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6212님이 보내주셨어요. 비행기 탈 때마다 고민합니다. 기내식으로 꼭 비빔밥과 소고기 덮밥이 나오는데 둘 중에 뭘 먹는 게 좋을까요? 두 분의 취향은 뭔지 궁금합니다. 아. 비빔밥 대 소고기 덮밥. 아, 이게 아. 근데 승무원들도 취향이 있나요? 아니면 남은 걸 먹어야 되나요? 아, 취향은 있는데 남은 걸 먹어야 돼요. 아, 네. 먼저 일단 서빙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비빔밥을 좋아해서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서빙하다가 하나 남으면 속으로 내 건데. 대답을 지금 스포한 거예요? 게임하고 있는데? 아, 어머. 아니, 근데 그렇다고 제가 비빔밥을 선택하지는 않을 수도. 뭔 소리예요? 취향을 얘기해놓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비빔밥 대 소고기 덮밥. 하나, 둘, 셋. 비빔밥. 네. 사전 승부 조작.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미숙하네요. 그렇죠. 오늘도 한 건 했다. 근데 사실 그 저도 기내식을 꼭 비빔밥을 먹습니다. 비빔밥을 먹으면 그 고추장 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추장을 조금 더 얻어서 그걸 좀 쟁여놓으면 해외 나갈 때 아주 유용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 그 국내선의 고추장 그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든 거죠. 근데 예. 소고기 덮밥을 시켜도 고추장을 달라고 하면 주시기는 하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그래도. 뭔가 소고기 덮밥보다 저는 비빔밥을 꼭 먹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환상적인 그 세트입니다. 비빔밥. 진짜 좋아하시는 분. 그 기내식 세트. 꼭 먹어요. 아, 그리고 이거 약간 해외 가시면은 뭔가 비빔밥이 나물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해외 가시면은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비빔밥이 낫지 않을까요? 나물이 있는데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고요? 아, 그러니까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물을 좀 넣어주면 네네. 식이섬유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좀 괜찮지 않을까. 어, 그렇죠. 이거 추천 메뉴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요. 갑자기 왜 생방 중에 갑자기 배변 활동 얘기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인급동의 태인이냐고 하신 분 있고. 예. 아, 이것도 좀 배성재 변비가 뭐죠? 그렇죠. 건강 프로 아니에요. 갑자기 배변 활동 얘기를. 아니, 배변 활동 중요하니까요. 예. 갑자기 아침마당 분위기 됐다고 질문 있고. 예. 아, 인급동이라고. 그러니까. 아, 네. 남자들은 보통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죠 그런 문제로. 아, 그래요? 예, 그렇죠. 남자는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갑자기 동침이 됐다. 다음은요. 아, 네, 다음 사연입니다. 5001님이 보내주셨어요. 친구랑 저녁에 맥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요. 뭐랑 마실지 메뉴 때문에 고민이에요. 맥주 안주에 정석, 치킨에 맥주, 치맥을 할까요? 아니면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란 튀김에 맥주 한잔 할까요? 맥주 안주로 치킨 대 떡볶이. 아, 이건 정말. 아, 너무 행복한 저는 고민이다. 안주를 고르라는 말 자체가 인생에서 제일 화가 나는 말이거든요. 그냥 뭐 저울질 되는 게 있으면 두 개 다 시키면 되고 오. 세 가지가 뭔가 고민되면 세 가지 다 시키면 되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이거를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게 딱 무슨 군대에서 메뉴 배식 메뉴 골라야 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유독 괴롭네요. 선택밖에 안 되는 거. 하나. 치킨이냐 떡볶이냐 치맥이냐 아니면 떡볶이 앤 아, 튀김까지 집어넣네. 그러네. 튀김도 있어요. 치맥이냐 떡볶이 튀김이냐 이게 맥주 안주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치킨. 그렇죠. 치킨이죠. 순정이죠. 예. 네.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떡볶이 튀김에 굳이 이제 주종을 고르자면 어떤 술이 제일 잘 어울리세요? 떡볶이 튀김이면 맥주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떡볶이에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진짜요? 예. 떡볶이는 소주 안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안 먹어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튀김이 있기 때문에 맥주랑 잘 어울리긴 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워낙에 치맥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예. 얼마나 대명사면 이렇게 치맥이 되었겠습니까? 아, 떡맥은 없잖아요. 떡맥은 없죠. 왜 웃으세요? 네? 아니 그냥 먹고 보니까 뭐 안 어울리는 건 아니어가지고. 예. 그쵸. 아무튼 둘 다 맛있는데 굳이 이거는 어차피 치킨을 후라이드를 시키고 떡볶이는 매콤하게 먹고 그러면 뭐 사실 완벽하죠. 그쵸.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안주는. 자, 지금 두 개 맞고 네 개 안 맞았거든요. 자, 다섯 개가 되느냐 마느냐 이제 마지막 한번 판가름을 할까요? 시간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7070님이 보내주셨어요. 아이스크림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면 바삭한 과자까지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콘으로 드시겠어요? 아니면 녹아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컵으로 드시겠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콘 아니면 컵? 아,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민을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콘이냐 컵이냐. 하나, 둘, 셋. 콘! 콘! 그렇죠. 무조건 콘. 왜 콘이에요? 저는 일단 녹아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이란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녹지 않아요. 녹기 전에 다 먹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렇죠. 네,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콘을 먹을 때 그 약간 바삭바삭한 크럼블 같은 식감까지 더해지니까 더 맛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랫동안 가본 입장에서 경험치거든요. 네. 예, 스쿱으로 퍼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스쿱 단위에요. 그걸로 이제 가격을 매깁니다. 콘과 컵은 콘과 컵은 가격이 같은데 콘은 과자가 있고 컵은 쓰레기만 포함됩니다. 수저도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당연히 컵 아닙니까? 예. 당연히 찐이다, 컵이죠. 찐이다. 예, 이거는 진짜 이게 뭐 그 뭐 컵에다 줄 때는 스쿱을 좀 덮어주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배디님 오늘 중에 제일 진지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핏대 세웠나요? 아, 너무 웃겨. 예.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터키 같은 데 가면 있는 돈두르마. 네, 그리고 이탈리아 가면 있는 젤라또 이런 그 칼로 썰어 먹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스테이크처럼. 약간 쫀득쫀득한. 터키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돈두르마 안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그럼 터키 간 게 아닙니다. 돈두르마요? 어디 가서 터키 갔다고 하지 마세요. 튀르키예, 그죠? 튀르키예. 예. 배동여지도 진짜. 튀르키예 가면은 돈두르마. 예, 돈두르마. 그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 그거예요? 예, 그거 중에서 최고의 존엄. 돈두르마. 최고의 존엄. 예. 자... 4대3으로 오늘 안맛데이가 됐다고 합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 김지영 씨와 함께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요요성재 우베시살 배텐 티셔츠 몇 개만 더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고 선물을 좀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장철호 님이 보내주셨어요. 5월 11일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투어 6명이 가는데 파주에서 속초 투어 갈 때 입고 싶습니다. 진짜로? 야. 저도 꿈의 오토바이긴 한데 이거 타고 갈 때 티셔츠를 입겠다고요. 선물 드리고 인증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인증해 주세요. 네. 오토바이 중고값 떨어진다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 4838님의 사연입니다. 사립남고의 고3 담임입니다. 교내 체육대회에 배텐 티셔츠 입고 학급 단체 사진 찍어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공대 진학 희망 및 지원 예정이라 잠재적 베텐러들이지요. 그들을 확실하게 포섭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구본광 올림. 선생님 실명이 나왔네요. 너무 귀여우셔. 괜찮으시겠어요? 사립 남고 공대 진학. 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다음은요? 9148님은 고3입니다. 5월에 졸업사진 찍을 때 입고 가서 전교생 앨범에 배텐을 묻히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7629님. 30대 테너 성악가입니다. 연미복 안에 배텐 티 입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오페라 아리아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부르겠습니다. 네슨 도르마를. 와. 노래의 제일 유명한 가사 빈채로 승리하다를 부르면서 나 티 받았다 승리자다 외치겠습니다. 뻥치고 있네. 진짜 인증해주세요. 김재형 씨 다음 주에 봬요. 자,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